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 사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강선우 의원을 X친 여자라고 표현해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. 임 회장은 오는 3월 중순으로 예정된 제41대 대한이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다. 23일에는 호라설과로 조선일보 닷는 호라설과로 등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여자는 찬브리핑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수준 떨어지고 목 떨어지는 말만 하는지. 이 여자 공천 후자는 뭘 보고 공천한건지. 거참이라며 이 X친 여자가 전 의사를 지금 살인자, 강도, 성범죄자로 취급했다고 비난했다. 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명백한 협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. 강 의원은 의사 면허는 강력 범죄 프리 패스권이 아니다라며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법무사,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된다고도 했다. 임 회장의 발언은 이 같은 강 의원의 논평을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. 민주당은 현재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시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. 임 회장은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회의원은 강력 범죄, 병역 면탈 범죄, 이권과 관련한 입법 범죄, 온갖 작범의 프리 패스권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사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는 어느 당 출신 시장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그 많은 돈 들여서 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돌려준다고 비난했다. 임 회장은 중범죄 의사 면허를 일시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가 처리할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 파업까지 거론했던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겨냥했다. 앞서 이 지사는 의사의 백신 파업에 대비해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. 임 회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무식하게 그지없는 작자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율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게 참 한없이 어이없고 나라에 장래가 없다며 진료를 의사가 하니 당연히 독점이 되는 것 아닌가? 이재명이 원하는 게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것인가라고 했다. 회장은 또 도대체 6월이면 해결됐다고 큰 소리 뻥뻥 쳤던 백신은 언제 들어오나? 라며 OECD 꼴찌 수준이고 아프리카에 우선 배분하는 백신까지 뺏어왔으면 좀 쪽팔리지 않나라고 정부를 비난했다. 시 이면택 페이스북.